방송 시작. 뼈그릇을 안 갖고 왔네. 뼈그릇을. 어서 오세요.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오늘 윈터님이 지각을 하시네. 항상 일찍 오시는데. 오셨다. 윈터님, 안녕하세요. 아,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버퍼 나는지 안 나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오늘 새해 먹방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유명세를 타가지고, 원하지 않은 유명세를 타가지고, 허허. 방송 준비를, 뭐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 자자자자 아이구야 지금 이 순간 강미첫동 대량이님과 함께 자 유튜브 슈퍼챗으로 99.99달러 11만 2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대량이님 감사합니다. 이따가 적어드릴게요. 미용실 갔다 왔어요. 사건 사고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뭔 정신으로 지금 사 휴일인데도 뭐가 이렇게 일이 많은지 자세한 건 이따가 토크할 때 말씀드리고 링크부터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또 엄청난 기운을 또 주시네요. 잠깐만요. 링크만 좀 걸고 치킨이 좀 늦게 도착은 했어요. 방금 전에 도착을 했어요. 바빴나 봐요. 원래는 일찍 일찍 도착을 하는데 한참 전에 주문을 했는데 떡국은 일찍 도착을 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새해 되자마자 이렇게 저격수들도 날 노리고 내가 핫한가 봐요. 예. 지노랜 버핏보다 더 핫한 남자. 그래서 버핏이 질투하는 남자. 오늘 방제도 다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먹고 나서 하자. 아뭐 인생 뭐 있어? 좀 늦게 해도 되지 뭐. 새 누가 뭐라고 한 사람도 없고. 자 링크 다 걸었고 2019년 첫 방송.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다 이제 됐고 요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골치 아팠던 거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지금 오늘은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서, 예. 잠깐 나갔다 왔는데, 잘 나오네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이러려고 언론사를 하나. 자, 알람 안 오시면 그 체크를 풀었다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풀었다가 다시 한번 대량이님 적어드리고 시작을 합시다. 먹쇼가 한 3, 40분 걸리니까 대량이님
요즘 제가 외화벌이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대량이 님. 보시고요. 팝콘TV는 먹쇼만 잠시 딴 데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카메라가 다른 카메라라서. 자, 카메라를 어떻게, 팝콘TV 카메라를 어디로, 근데 측면 보이면 또 측면 보인다고 뭐라 그래서, 대는 샀는데 앞에다가 둘 데가 없어요. 벽이라서. 시청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새해 첫 먹쇼가 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원래는 그 2018년 12월 31일 날 KS님이, 먹방의 요정 KS님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도저히 특집 진행 일정에 도저히 안 돼서 양해를 구하고 1월 1일로 옮겼는데, 팝콘TV의 펜터렉터님께서 또 추가를 하셔가지고 떡국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떡국과 지코바 치킨, 지코바 양념 치킨을 준비를 했습니다. 뼈 양념 치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으로는 좀몇번 시켜 먹어봤는데, 떡국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한살 먹어야 되겠죠? 근데 원래 설날에는 먹는데 신정에 먹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 쌀떡이네. 원래 집에서 먹을 때는 설날에 그 지단을 하잖아요. 노란색, 하얀색, 그다음에 소고기, 그다음에 김가루. 네, 배달 음식은 아무래도 그렇게는 못하고, 떡국 전문점은 못본것 같아, 배달업체에서. 떡이 좀 들러붙어. 야, 이렇게 큰걸 누가 먹니, 진짜, 사장님, 진짜로. 응? 나같이 이렇게 입이 박보검처럼 작은 사람은 이렇게 큰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떡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하면. 나랑 떡국 먹으러 갈래? 입맛 없을 때 먹기에 제일 무난한 게 떡만둣국이나 떡국. 저 이게 오늘 첫 끼예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저녁에 시킨 짬뽕 국물에다가 밥한 그릇 먹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이게 첫 끼입니다. 이 정도의 장인 정신이 있어야지. 하루에 두끼 정도?
떡국은 좀 퍼지니까 좀 먹다가 아니 보기 싫으면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응? 아니 마이크가 성능 좋은 게 있는데 당연히 소리가 잘 들... 어 어떡해. 어 넘치는 줄 알았어. 와우. 역시 콜라는 990원의 즐거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자 이제 치킨을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My Chicken. 숯불로 구우다 보니까 smell. 매니저님 방 관리 좀 해주세요. 책임. 흥분해가지고 다 차단하지 마시고. 아 그분 풀어줘야 돼. 또 까먹었어. 아 또 까먹어. 원래 손으로 뜯어야 되는데 전쟁도 같이 해야 재밌지. 혼자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냥 뭐 선전포고를 하고 막 혼자서 하는데 상대방은 관심도 없고. 그 정배우 건하고 진호랜 버핀 것은 이따가 뉴스각이 81회에서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궁금하신 건 잠깐 기다리시고 기쁜 소식이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보면 공부도 열심히 안 한 것 같고 설렁설렁한 사람이
시험 잘 보잖아. 나 그냥 잘 거 다 자고 막 재수 없잖아요. 근데 이 팩트 체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한다고 팩트 체크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 아무리 자잘하게 막 해도 한 방울 그냥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집 뉴스 꺼기 81회 잠시 후 방송됩니다. 좀 늦어질 것 같긴 해. 어? 안 늦어지나? 저는 이렇게 뭐 자잘하게 총 쏠 필요가 없어요. 핵폭탄 한 방씩 펑펑 터뜨리면 되지 뭘 굳이. 뭐 올렸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자료 다 빼고 끝났으니까 저의 입장을 일단 뉴스각이 신년 특집 81회에서 말씀드리면 아주 길지도 않을 겁니다. 구질구질하지도 않을 것이고. 금방 끝날 거예요. 아유, 그냥 한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나는 어제 후원도 많이 받고. 아, 정말. 상식적인 생각이 있는 분이면 사리 판단이 있는 분들은 판단을 하겠죠. 우기고 우격다짐 한다고 해서. 이 치코바 치킨은 중요한 게 좀 퍽퍽하면 소스를 찍어서 먹으면 안 퍽퍽해. 두툼하니 아주 그냥 입안에서 아니 먹쇼잖아요. 쇼 먹는 쇼인데 그러면 조용히 무슨 절에서 공양하듯이. 아우. 아니 무슨 뭐 저 절에서 공양하듯이 해야 되는 거면. 아니 명색이 먹쇼인데 그래도.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너무 무리했어. 지난주 금요일부터 거의 지금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어서.
사고 치는 분들 덕분에 야,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는 지금 연말과 연초를 좀 설렁설렁 지내고 싶었는데 디코바 치킨은 껍질이 맛있어요. 닭 껍질이에요. 벤츠는 한밭대 경영학과 나오고 저 군산대 나왔는데요. 군산대 4년제 국립대학교요. 명색이. 구독자 250만을 자랑하는 BJ 보겸이 군산대 후배입니다. 네. 최근에 팩트체크한다고 비판해서 좀 유감이긴 한데. 군산대 4년제 국립대학교예요. 천재님 어서 오세요. 아, 오늘 염색하고 왔어요. 가르마 안 타고. 아, 너무 새해 첫날부터 좀 칙칙해 보이지만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이렇게 먹쇼를 하고 있네요. 앵그리용, 앵그리용. 앵그리용. 저는 영웅이 되고 싶어요. 예, 44라고 해야 되나? 44. 앵그리 히어로, 앵그리 히어로. 44. 아우! 매운맛이라고 내가 속이고 싶지만 항상 매운맛 먹는데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보통 맛으로 먹고 있습니다. 원래 먹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보통 맛입니다. 세 가지 맛 중에 중간 맛입니다. 제가 이러려고 치코바 치킨을 시켰나 자괴감이 듭니다. 항상 이 매운맛 항상 즐기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컨디션 조절을 철저하게 해서 매운맛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네, 속이지 않겠습니다. 도배하시면 차단이에요. 손은 자유롭습니다, 제가. 먹쇼 하니까 막 와가지고 도배하고 난리도 아니고, 벤츠 찬양하고 있고 막 난리도 아니고. 자, 오늘도 천지암님이 화이팅 하시면서 뉴컬을 통해서 3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쁘장하니 좋네요. 내가 이쁘장하다고요? 가수로 큰일 났네. 앵그리 유신, 앵그리 유신 44. 아, 최근에 천주님도 있고 담비님도 있고 새로운 뉴페이스 분들이 아까 후원해주신 대량이님도 그렇고 새로운 뉴페이스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연말과 연초를 그래도 따뜻하게 네, 이제 다른 분들은 좀 춥게 보내는 분들이 있나 봐요. 어떤 분이 전화해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형은 그렇게 따뜻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누가 사고를 치래? 누가 사고를 치라고? 사고를 안, 큰 사고를 안 치면 돼요. 뭐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말실수를 할수 있고 그런데 큰 사고만 안 치면 되지 뭐. 나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왜 사고를 치? 다 처먹고 나오면 올게요. 이렇게 지옥 가세요. 어차피 몇명
1월 상반기에 지옥 갈 거니까 따라가시면 될 거. 오늘 좀 있는 사람처럼 먹을게요. 떡 대신 고기 위주로 먹을게요. 떡 대신 고기 위주로 먹을게요. 원래 이거 한 두세 사람, 저 바보스랑 먹으면 5분이면 끝나,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바보스 멤버들하고, 아, 숫자가 많으니까 두 마리 시키겠지만 아마, 응? 이렇게 여유 있게 먹어. 바보스를 생각나네. 맛있는 거 먹을,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가족들하고 바보스가 생각나니까 이제 진짜로 호영호제가 됐나봐요. 그리고 금세 사라집니다. 바람과 함께. 앵그리영, 앵그리영 44. 이거 앞으로 쓰려고요. 리듬감은 괜찮더라고. 난 저도 하거든요. 클래시 오브 클랜. 뭐 나도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저 클래시 오브 클랜 가끔씩 관리만 해요. 들어가서 아주 고레벨은 아닌데 더 올라가려면 현질해야 돼서.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빵빵 터져야 될 이유가 있죠. 이따가 뉴스각이 팩트체크를 참고하시면 그 놀라운 서프라이즈를 아시게 될 겁니다. 녹음소리 계속해주세요. 억지로 하진 않아요. 푸드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있는데 전 돌아가면서 먹어요. 너무 한 가지만 먹으면 맛없으니까. 맛있다고 한 가지만 먹으면 질리잖아. 오늘 이거 먹쇼 끝나고 좀 오늘은 여유있게 좀 진행을 할게요. 어차피 초반에 터졌으니까 조금 여유있게 진행을 하고 오늘 뉴스각이 2019년도 계속 갑니다. 공동 제작사와 같이 가고요. 그래서 이번 달도 20회 진행을 하고 이따가 그 4대 계획 발표, 올해 4대 계획 발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진월앤 버핏과 관련된 새로운 또 소식이. 아이고야, 해릿 천지암님께서 삼복이 간식비라고. 알았어, 삼복이 째려보지 마. 알았어, 줄게. 째려보자. 뉴컬을 통해서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삼복이가 내가 소리내니까 힐끔 쳐다 안 뛰어먹는다고 쳐다보지 마. 삼복이가 자다가 힐끔 쳐다봐. 네, 후원자에게 시비하시면 책임됩니다. 아, 양상철 씨는 차단해주세요. 제가 앞으로 차단은 불러드릴게요. 내가 발견하면. 가능하면 매니저분들은 책임으로 하시고요. 위급할 경우에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배우가 저를 일주일 동안 탈탈 털었는데 정말 깨끗하게 살았나 봅니다. 제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막 무슨 7, 8년 전 거 갖고 와가지고. 아 진짜 최근 몇 년간 진짜 깨끗하게 방송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아, 진짜 열심히 살아내는구나.
페미 조작 사건하고 몽캠 사건이 얼마나 파장이 클지를 느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만 있으니까 저는 안 겪어본 곳이 없잖아요. 국회도 겪어봤고 겪어볼 거 다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좀 시야가 넓은데 단순히 자기 채널에서만 활동한 사람들은 시야가 감정적이고 감정에 호소하고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를 몰라요. 아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서수길이 물러났습니다. 네. 아프리카TV에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아프리카TV를 그 부사장 정찬용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가지고 뭐 문책성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아프리카TV 플랫폼에서 서수길이 손을 뗐어요. 그 세인트 코리안가 거기에 종업원이 한 명인가 있더니 그 사람이 정찬용 부사장이었는지 서수길이 아프리카TV 플랫폼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기사에 떴는데 뭐가 사실인가? 아, 팩트체크를 할수록 후원이 느는 사람이 있고 팩트체크를 할수록 형량이 늘어난 사람이 있어. 팩트체크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정적으로 막 아무렇게나 한다고 그게 팩트체크가 되는 게 아니라 팩트체크를 잘하면 후원이 늘지만 팩트체크를 잘못하면 형량이 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요. 없어요. 사장 위에는 없어요. 회장 있겠어요. 거기가. 회장은 없을 것 같고 플랫폼 쪽은 정찬용 사장이 맞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손을 떼려고 하는 단계일 수도 있고 이따 자세히 뭐 아니 팩트체크 같아야 팩트체크 팩트체크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팩트체크는 증거가 있어야 팩트체크지. 아니 뉴스룸 손석희 앵커의 뉴스룸 보세요. 팩트체크 시간 보세요. 팩트체크를 어떻게 해야죠? 말로만 하든가요? 상상력으로 하든가요? 소문만 듣고 하든가요? 팩트체크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자료가 있어야지 상상 자기만의 상상력으로 소문만 듣고 와가지고 했다가는 바로 경찰서 갑니다. 증거가 있다고요? 까지요 왜? 응? 까서 비판하지 왜 나한테 물어봐요 와서? 증거 자료 있다면서? 아우! 난 웃긴 게 증거 자료 다 있다면 나한테 물어봐. 정 배우도 와서 나한테 물어봐. 참. 응? 아, 증거 자료가 다 있으면 올리세요. 여기 와서 물어봐. 고양이 학대했으면 신고하시라고. 자, 지금 먹출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꾸 이상한 질문. 스파이들이 있으면 체금을 해주세요. 선물로 새해 선물로 아, 제가 한 무제한 선물 세트 준비했으니까 무제한 체금을 좀 드려주세요. 먹고 나서 얘기합시다. 먹고 나서 하루 종일 첫 끼인데 오늘 양을 많이 주셨어. 평소에나 좀 많이 주셨어. 평소에도 한 마리는 못 먹거든요. 두 번에 걸쳐 먹는데
저는 고소 많이 안 해요. 먼저 상대방이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빠 죽겠는데 내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응? 마음이 급하긴 급했구나.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런 생각. 저도 콜라를 자주 먹진 않아요. 그래서 콜라 사둔 지꽤 됐는데, 지금 거의 그대로 있거든요. 먹 좋아할 때 주로 먹고, 탄산의 느낌이 좀 있어서. 아우! 아우! 잔뼈가 많아. 기쁜 소식이 왔어요. 신태일 35번째 채널 정지 축하드립니다. 자, AKWC 지금 먹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끝나고. 여러분들의 모든 의문을 풀어줄 테니까 신년 특집에서 제가 송년 특집이나 신년 특집은 정말 친절해요. 어제도 아주 오늘도 새벽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답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예의를 지켜. 오랑캐는 아니잖아요. 너는 랑캐, 랑랑랑 깨깨깨, 랑랑랑 깨깨깨. 너는 외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의를 지키셔서 제가 아니 다 이따가 얘기해준다는데 굳이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사람이 먹고 있는데 그 다른 코너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하는 경우는 오랑캐나 외구에 핏줄일 가능성이 커요. 악플러들은 저는 항상 악플러들에게는 독서를 합니다. 후회해본 적도 없고 예의를 모르는 것들은 사람 취급을 해줄 필요가 없죠. 배부르다. 다는 못 먹을 것 같아.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가 안 고프지? 나는 해명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방송 때우긴 좋아. 시간은 정말 잘 가요. 오늘 4시까지 갔잖아, 새벽 4시까지. 답변하고 하면 또 와. 답변하고 나면 또 와. 그럼 내가 또 답해, 또 답해. 시간 잘 가. 웃긴 건 뭐냐면, 지들이 질문에 답변하잖아요. 아, 왜 똑같은 말만 하세요? 그럼 질문을 바꿔요, 이 십장생아. 아, 뭐, 나중에 짜증을 낸다? 아, 왜 맨날 똑같은 말만 하세요, 방송 중에? 아, 맨날 똑같은 질문만 하시잖아요. 지금 정배우가 올린 거, 제가 10년째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다, 뭐다, 뭐다,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깔려고 하는 거니까.
명예훼손 하려고 모욕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응? 악의적인 의도로 그냥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응? 근데 저는 그거에 멘탈이 1도 흔들리질 않아요. 21년 차를 너무 우습게 여긴 게 아닌가? 내가 클린슈 캠페인 11년 동안 하면서 무슨 일을 겪었는데, 살해 위협까지 당하고, 현피를 몇 번을 겪고, 죽여버린다. 그리고 뭐 핸드폰으로 수천 통의 테러, 막 무슨 성기 사진, 그 동성애 사이트에다가 무슨 바텀 알버라고 해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막 성기 사진 보내고, 그 다음에 스카일러브에다가 남자들 응? 원나잇 한다고 올려놔가지고 여자 보는 줄 알고 그냥 성기 사진 막 보내요. 수백 장을. 그거를 견뎌온 나한테 와가지고 응? 얘들 장난 같은 영상으로 응?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질 않아요? 내가 멘탈이 강해진 거는 그냥 21년 버텨서 된게 아니에요. 응? 날 너무 우습게 알더라고. 그동안 상대해왔던 노이즈와 이완은 유신님 안녕하세요. 언제 후원했는데 오늘도 겪어보면 후원합니다. 알게 새해 되겠지만.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언제나 건강하세요. 요즘 여친 눈치 보고 있어서 후원 자주 못해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화력이 저 정도면 끝났다, 뭐. 화력이 저 정도면 끝났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어우. 떡국을 초반에 너무 흡입했나? 배불러요. 남은 건 나중에 먹어야지. 저는 이렇게 딱 먹을 만큼만 먹습니다. 푸드 아티스트니까요. 홍주표입니다. 홍카콜라 맛있네. 돼지 발정제를 처먹은 놈들이 많이 왔어요. 먹수 빨리 끝내고 그 놈들 씹어 먹어야지. 유카콜라예요. 아유, 더 먹으면 좋은데, 아 배불러. 떡국을, 떡국도 더. 아니 이 집에서 이렇게 양이 많지를 않은데. 음모예요. 나를 제거하려고. 두 식당이 음모를 했어요. 떡국에 떡이 많아도 음모예요? 음모예요? 지코바 치킨 양이 많아도 음모예요? 음모예요? 무 따다 국물 흘리면 음모예요? 음모예요? 맛은 좋아요. 앵그리 히어로, 앵그리 히어로 44. 유신의 먹쇼 먹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먹는 게 가시죠. 오늘은 좀 인정. 오늘은 좀 피곤해요. 너무. 아니, 잠시 미용실 갔는데도 유신님 새해 카톡에서 복 불이 나. 많이 받으세요. 버핏 주장님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심각합니다. 기자의 일생 한달 만에 미용실 가서 머리 하는데 카톡은 불이 나서 나를 힘들게 하네. 한달 만에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있는데 카톡에서 불이 나가지고 무슨 제보. 아, 머리가 불타오르네. 머리가 불타오른.
저는 노래를 시대를 아우릅니다. 유행하는 걸 할까요? 유유유유 외구 외구 유유유유 오랑캐 랑캐 마음에 드니 이제? 900만? 관객수 900. 최신 인기 아이템으로 노래 불렀어요. 저게 화력 정도도 아니죠, 뭐. 아우! 아우, 아우. 배부르다. 자. 먹쇼 몇 분 한 거야? 자, 오늘 먹쇼는 새해인데 제가 유신님 지금 저녁을 안 먹었는데도 안 하면서 또 자화자찬합니다. 신기보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무슨 기대를 합니까? 자, 먹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KS님 그리고 펜터렉트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음에 먹쇼 때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잘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Angry Hero, Angry Hero 44 유신의 먹쇼 먹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고 아휴, 정신이 하나도 컨디션이 좀 좋아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빨리 치우고 아우 배불러 배불러 아 그리고 그 저기 이도명 사장님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예, 뭐